처음 뵙는 거죠? 아, 네. 연진 씨, 아, 아는 맞아요. 맞아요. 다인 씨는 알잖아요, 잘. 아이, 다인아, 잘 지냈니? 잘 지냈어요? 예. 네. 뭐, 시작하죠. 예,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인 연출을 맡은 유성룡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진영 작가님. 남자 주인공이자 정말 욕심나는 캐릭터죠. 우리 장현 역할을 맡은 남궁민 배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금토 드라마 연인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된 배우 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연모하는 마음이란 그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오. 그래서 난 오래전부터 비운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혼인을 아니하기로 했다. 뭐 이 말이죠. 제가 맡게 된 캐릭터 이름은 이장현이라는 인물인데요. 신비스럽기도 하고 또 속을 알 수 없는. 너도 알겠지만 내가 발도를 다니면 무수히 많은 여인들을 보았다. 해서 말이지. 뭐 능군리 꼬리 99개 달렸던 그 여인도 말이지. 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싶다마는 길채라고. 이 드라마에 생기를 잔뜩 불어넣어줄 길채 역할의 안은진 배우 소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금토 드라마 연인에서 유길채의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안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돈은 걱정하지 마렴. 난 곧 멋진 사내에게 시집갈 테니. 나는 반드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고 말 거라고. 길채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당당한 친구입니다. 내가 예뻐서 사내들이 좋아하는 줄 알지? 하지만 종종아, 꼭 내 빼어난 미모 때문만은 아니란다. 나는 노력하는 여인이다. 그러니 얼른 가서 연준 도련님 모셔와. 연준 역할의 이학주 배우. 열심히 작품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BC 금토 드라마 연인으로 MBC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학주입니다. 남자! 도련님. 아니, 어찌 이리 땀을 흘립니까? 물이라도. 아닙니다. 좀 놀란 것 뿐이에요. 놀라다니. 항시 씩씩한 남자가 무엇 때문에? 씩씩하다니. 무슨 말씀에. 제가 연기하는 남현주는 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인물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충신이기도 하고 앞날을 약속한 여인에게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나는 은혜 낭자와 혼인할 사이요. 낭자는 누구든 어떤 남자든 가질 수 있지요. 허나 은혜 낭자는 나뿐입니다. 은혜 역할의 이다인 배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금토 드라마 연인으로 오랜만에 MBC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앞에서 은혜 얘기하지 말랬지? 어머! 은혜야! 길채 같구나? 그렇지 않아도 꽃다림 가는 길인데 같이 가렴? 은혜라는 캐릭터는 지혜로운 여인상, 현모양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근리 마을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길채야! 길채야! 쓰러졌다면서 어딜 간 거야? 내가 천년 놀림거리에서 구해드린 겁니다. 엿들었어? 이런 무례한... 참, 뭐 친구의 친구를 연모했네 뭐. 뭐 그런 건가? 난 널 믿었던 것만큼 내 친구를 믿었기에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을수록 더 우린 자주 함께 만날 자꾸 운율이 타지는구리.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재미있는 와중에도 그 구성이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즐겁게 또 그리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무엇으로 싸우시려?
붓으로 성을 쌓으시겠소? 목을 갈아 검을 삼으시겠소? 변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의리가 천명이요. 누가 들으면 당장 오랑캐라도 쳐들어오는 줄 알겠네. 좋은 대본에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도 제 몫을 열심히 해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작품의 연출을 맡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말 모시고 싶었던 배우분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실 수 있게 돼서 더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MBC에서 제대로 작정하고 만든 로맨스 사극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MBC 금토 드라마 연인이 시청자 여러분을 곧 만나러 갑니다. 연인 커밍 순! 연인 파이팅! 파이팅!